네, 안녕하십니까. 개띠비 티스타 팀 함께는 퀴즈다운을 첫 번째 가 나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테란대 전문 조교대 테란대가 나있습니다. 어, 제가 올해까지 목표가 그거였어. 구독자 수 2만 명을 찍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 얼마죠? 19,000, 오늘 보니까 68인가 그러더라고. 나 그거를 아까, 아닌데, 19,600, 680 몇인가? 어, 하여튼 뭐 그럴 거야. 하여튼 그래가지고, 아까 잘못 봐가지고 19,800으로 본 거야. 그래서, 어, 씨발, 어, 2만 찍겠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600이더라고. 어, 서럽더라고. 스피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아, 스피님! 안녕하세요. 이태어 안 보여요, 이러시네. 뭐가 자꾸 안 보인대. 어, 뭐가 안 보여, 뭐가. 자, 일단 쭉쭉 찍어줘요. 아, 지금, 19,691명입니까? 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맞네요, 예. 어, 내 채널을 19,000명이나 좋아요 눌러줬다는 거 아니야, 그치? 얼마나 감사해. 그죠? 뭐 여자 캠 막 이런 것들도 아닌데, 네, 이렇게 눌러주시니 정말 감사하네요. 예. 내 미래가 안 보인다고요? 예. 이티디 근데 중프로급 실력은 되시죠? 이러시는데, 저는 그냥 아마추어 실력입니다, 여러분들. 어, 2분 프로게이머지. 2분 프로게이머 인정? 2부로는 프로게이머인데, 어, 실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아마추어지. 근데 진짜 준프로분들 잘해. 아, 물론 내가 뭐 준프로라 게임에서 뭐 이긴 적도 있고 그런데, 아니 뭐 그 확 다 뭐 한 끗 차이니까. 원래 이 게임이 한 끗 차이야. 어, 한 끗 한 끗 차이지 원래. 자,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흰 드랍이 드냐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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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랍 가려고요. 어, 이번에는 빠른 드랍 해가지고 아까 드랍 보여달라고 해가지고 드랍 좀 가려고. 면접 걸까요? 아, 면접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네. 근데 원래 여러분들 면접을 가면은 뭐 시키나요? 아니. 아니, 어제 뭐 시키더라고. 뭐 보내달래. 그래서, 아씨, 어제 집에 오자마자 그거 하느냐고, 예. 방송 못했어. 원래 시키나요? 예. 뽑으려고 시키는 건가? 연맥이려고 시키는 건가? 그래놓고 안 뽑으면은 나 연맥인 거 아니야. 좀 서러울 것 같은데, 그럼 진짜. 그렇게 얘기나 하더라고. 어, 저희가 이런 거 시켰는데, 안 뽑는다고 뭐 원망하고 그러진 않죠, 이랬는데. 제가 솔직하게, 조금 원망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어쨌든. 아, 뭐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어. 스타 자주 못하죠. 스타 뭐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야, 오버로드. 아, 18 오버로드. 아, 어디 갔어? 방금 SCP 잡는 소리 들렸는데. 아, 여기 있네. 아, 18 오버로드 또 막혔네요. 주행장. 아, 18 오버로드 막히면 안 되는데 진짜. 굉장히 지장이 있거든. 아니, 평점 몇 점으로 졸업하셨냐고요? 그 왜 궁금한 거야? 자, 쭉 찍어주면서. 나만 가스 찍고. 일단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유타 참 좋은 것 같아, 나는. 어. 뮤탈을 참 좋아해, 나는. 하지만 뮤탈을 잘 못 써. 그게 문제지. 자, 그래서 이번 경기의 포인트는 뮤탈이긴 한데, 에, 뮤탈 이후의 콤보로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여준 적은 많지만, 자, 그래도 멜룸멜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취업 안 돼도요. 취업 안 돼도 뭐 저는 방송에서도 제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찾아볼 거기 때문에. 올해 내년까지는 그래도 계속 취업을 알아보긴 할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도와주셔도
제가 일하는 것만은 많이 그렇게 못 도와주시니까. 현실적으로. 물론 제가 어떤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돈을 존나 많이 번다. 이러면 씨발 뭐 취업이고 뭐 그게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씨발 죽을 때까지 방송을 하겠다 그러면. 잠깐만 이거 뭔가 빌드 꼬였는데? 그지? 아닌가? 나 되게 꼬였다고 생각을 하는 게 루타스크 9개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아 나오나? 나오겠네. 예. 루타스크 9개 딱 찍고요. 그 다음에 그 자원을 드랍에 찍어요. 그 다음에 러커를 찍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 콤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러커 드랍까지 본진에 딱 찍을 수 있는 그런 상황만 되면은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SCB 들어오려고 하는데 성근 한 개면 SCB 이제 본진에 못 들어오거든요. 자 바로 드랍 다음에 러커 이티에 아프리카 시청자 전명대도 계속 하실 거죠, 이신데. 아, 전명이고, 10명이고, 100명이고. 돈이 있어야 하는 거지. 근데 취업하려 목적이 첫 번째는 꿈이고, 두 번째 돈입니다. 어쩔 수 없어. 먹고 살기 힘든데, 그지? 컨트롤 좋았어. 뭐야, 방금. 찍었는데. 루테스크가 좀 컨트롤하는 좀 그런 게 있어. 자, 앞마당 쪽 터렛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나온 건데. 자, 앞마당 쪽 주도, 뭐야? 컨트롤. 어? 아, 이렇게 죽으면 안 돼. 이거 사려면 안 막나요? 뭐 하시지? 아이고, 아 제가 왜 물어보냐면은 굳이 제 앞마당 이렇게 투자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러커가 이거는 완성이 돼요. 사려방이 들어올 때쯤이면은 완성이 돼가지고 자 이거 올인인데 막지 않을까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냥 언덕에 못 올라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언덕에서 그냥 버텨서 못 올라오기만 하면은 그죠? 이거는 러커가 나와서 딱 정리될 각입니다. 러커 버러우 밑에다 찍고 컨트롤 못 이기죠 사네바. 이건 어떻게 막아? 어? 뭔데? 뭔데? 얘들아 로코 다섯 개였는데? 임요한 아니야 이거? 얘들아 얘들아 아 이 임요한 아니야? 아 진짜 이거 임요한 아니야 이거? 와 이거 미쳤어. 아니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 더웠어 미쳤다. 야 씨발 아니 난 당연히 막는 줄 알았지. 아니
이걸 내가 이걸 질 줄은 몰랐어. 진짜 이거는 오졌다 살려봐. 진짜 질 줄 몰랐어. 맹세코 나는 이기는 줄 알았거든. 그래서 와 이겼다. 이거는 뭐 맞기만 이기는 사람이 왜 안 돌아오나. 뭐 이 생각만 했어. 이렇게 잘할 줄 몰랐지 나도. 이렇게 상대방의 컨트롤 잘할지 상상도 못했지.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냥 지금 있죠. 올인입니다. 올인. 이거 언덕 돌아가면 사내만 일단 테크가 없단 말이야. 본지 털려서 서플 다 막혀가지고 테크를 막 엄청 선에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그래서 일단 버로우만 되면은 서플 이거 보고 다 조질 수 있단 말이죠. 일단 이거부터 조지고 저거 신경 쓴단 말이지. 그러면 일단 사내 저거 예측을 못하는 게 레오가 날라갔잖아. 레오가 날라가서 생각을 못하는 거지 일단은. 자 올라올 때 됐는데 뭐야 왜 안 때리고 있었어. 뭐야 이거 뭔데. 길려라 길려라. 온다 온다. 언덕을 정리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일단 앞마당에 집중을 하죠. 지지. 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수를 생각한 이트클라스. 야 근데 사내 컨트롤 다시 한 번만 보자. 이거 왜 저는 아이씨 그 뭐야 나 어떻게 싸웠길래 졌어. 아 진짜 잘했네. 아 이제 블랙리스트에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사내방 컨트롤 진짜 미쳤어. 그 장면만 보자 일단. 다른 건 별로 중요한 게 없어요. 그냥 제가 뮤타스크 가고 사내방 아마다베트 운영 들어가고 그건데 일단 들어올 거 같긴 했어. 그래서 러커를 다 변태한 건데 사료 그 타이밍밖에 없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언덕까지 올라왔어야지 상대방이 확실히 끝낼 수 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밑에서 막고 러커 완성되면 러커로 조지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와 러커랑 맞짱 떠서 안 지더라고. 사료봐 클라스 나쁘지 않네. 앞마당 뚫린 이유는 본진에 그 러커 지키러 갔기 때문에 뚫린 거예요. 예. 네. 나갔잖아. 이거 공일업이거든. 선업이죠. 아니네? 아 맞네 맞네. 그 선앱에 매드고 공일업 먼저 됐죠. 네. 이제 본진에서 이제 밑에서 그 앵기니까 상대방이 과감히 그냥 들어온 겁니다. 이거를 막을 만한 병력이 없다. 아 그럼 올인하자. 본진 바꾸기 하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한 건데. 전에 러커까지 이렇게 길막하면서까지 또 러커를 뽑아내고 있었고 그래서 이거 뭐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 여기서 와 봤어 얘들아? 나 지금 여기 점사했는데 이거 다 피했네? 알고 보니까 와 이거 점사했는데 여기 있는 거 다 피했네요. 촉수 와 집중력 봐라 사람. 근데 이제 서플 막혀가지고 저도 놀라가지고 임요한 일했는데 서플 막혀서 돈은 많은데 병력 안 나오죠. 사료가 그래서 여기서 끝내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근데 뭐 밑에서 돌아오면서 막히긴 막히죠. 에. 자 막히긴 막히지. 와 사료 진짜 잘했다. 근데 돈이 계속 늘어나. 서플 디포가 막혀버려가지고
끊임없이 막혔는데 저는 이제 드랍이라는 한방 수가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도라 드랍 업그레이드 안 해놨으면은 포기했는데 드랍 업그레이드 해놨기 때문에 자 포기하진 않았죠. 돈도 없지만 뭐 러커가 좀 센 친구라서 돈은 많네요. 와 돈 1500원 있어. 에, 이제 복구하고 있죠. 서플 막 복구하고 있고 자 마린들도 이제 찍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컨트롤하냐고 좀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고 계속 신경쓰게 하는거죠. 야 여기다 신경써. 저는 이러면서 마린 숫자 줄이려고 내가 어떻게든 여기다 붙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그 러커를 뽑았을 때 사내방이 신경을 못쓰고 저를 따라할 수 밖에 없게 만드니까. 네 컨트롤 무태스컵 이제 필요 없으니까요 말이죠. 자 사례방 이제 복구를 하면서 이제 말이 돌리고 있고 앞에다 벙커만 지으면서 나 뚫리지만 않으면 이긴다라는 생각 했을 겁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생각이고 설마 본진으로 올지 몰랐겠지. 예, 설마 본진 드랍을 생각할 수 있겠네 얘들아. 멀티 있나 막 스캔 뿌리고 오지게 뿌리고 있죠. 예,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나가있던 병력들 잡아먹기 위한 움직임. 이건 사례 본진 돌아갔어야 되는데 예. 뭐 실수했나봐요. 스탑을 누르던가 중간에 어쨌든 사면봉 지으면서 그 터렛까지 지으면서 수비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 본진에 본진과 앞마다 동시에 수비할 수 있는 사례가 병력이 안 나와요. 왜? 서플라이 아까 오지게 막혀가지고 병력이 안 나오고 유니카운트 56입니다 저랑 차이 별로 안 나요. 이렇게 되면은 사례 본진에서 이거 떨어뜨린 다음에 앞마당을 이제 못 지키는 병력 앞마당 지키는 병력들 올라갔을 때 들이대면 이긴다라는 생각 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들어온 거죠 여기서. 와 근데 사례 컨트롤 진짜 잘했는데 자 여기서 딱 내려서 러커 버로 해버리니까 사례방이 정신없죠. 이거 본진 올라가야 되는데 이 생각 할 겁니다. 레어테크 깼는데 이게 와버리니까 정신없는거죠. 하필 또 4러커라서 마린으로 막을 수도 없죠. 탱크 뽑은 다음에 막아야 되는데 그러면 서플 다 터져. 그래서 아 이거 실수해서 S 누르고 있었나봐. 어쨌든 이렇게 때리고 있었고 사내발 본진의 병력을 다 빼고 이걸 컨트롤 한번 보죠. 이거 컨트롤 오지게 잡았나? 이거 근데 컨트롤 안되죠? 매딕이 없는데. 오? 오? 우와! 안 되죠. 예. 그 와중에 앞마당 멀티를 제가 때리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올라온 거 보자마자 어택당 찍어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내방이 위아래 다 지킬 수가 없다 보니까 이거는 뭐 지지 칠 수밖에 없었죠. 지지 면접 뭐 그럭저럭 봤습니다. 네. 아 사례 진짜 잘했다. 와 임료하는 줄 알아가지고 깜짝 놀랐지. 컨트롤이 진짜 난리 났어. 어떻게 그 점사하는 그 사이를 갈라가지고 그걸 다 피해. 와 나는 러커 5개가 질줄 몰랐다.